다음에 다른 이어서 다른 것들도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토리지하고 네트워킹 다음에 스택 드라이버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개발자들이 쓸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쓸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스택 드라이버 용도뿐만 아니라 디버그, 트레이스, 로깅, 에러 리포팅, 프로파일러까지 몽땅 다 하나씩 개발할 때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발자용들입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이미지를 올리고 뭐 빌드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발 과정에서 쓸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소스 리파지토리는 아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기세 인동돼 있으니까 그대로 이것도 디플로이먼트 또 우리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에서 몇까지 나와 있는데 빅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퀘리 랭귀지인데 요건 우리가 지금 쓸 일은 딱히 없으니까 넘어가고 팝섭 같은 경우도 이제 퍼블리케이션하고 서브스크립션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메시징용을 지원하는데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이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만든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가 기본적으로 팝서버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의 인풋이 얘의 아웃풋으로서 쓰게 된다. 그러면 얘는 얘를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글에서 말하는 팝섭 요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자들하고 서버들 간에 이렇게 어떤 메시징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굳이 거기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펑션들 간에도 서브스크립션 해서 특정 펑션의 아웃풋을 다른 펑션이 인풋으로 쓸 수 있도록 요것을 다 엮어 나갈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얼른 모아보면 이렇게 다큐먼트도 쭉 나와 있어요. 한글로 간단한 요약이 있고 그런 다음에 실제 문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퀵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써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나중에 실제 적용하는 과정들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팝섭도 중요하고 데이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딱히 우리 용도에는 없습니다만 아파치 하둡이에요. 이게 하둡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널리시스하고 할 때 쓰일 건데 요거는 일단은 지금은 용도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것도 나중에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특정 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는 일단 나중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 엔진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이제 잡하고 모델하고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죠. 해서 우리 여기 뭐예요? 우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요 머신러닝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걸 코딩하면서 머신러닝 문서 또 하나씩 코딩해서 붙이게 되면은 좀 학습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또 부담돼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머신러닝 부분은 다 빼고 그냥 루아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코딩 과정부터 먼저 코딩을 쭉 해나가고 클라우드 펑션이죠. 클라우드 펑션으로 다 구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머신러닝 부분 빠진 부분들 그러니까 채워 넣어야 될 부분들을 머신러닝만 따로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8월달 좀 지나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이 머신러닝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올려둔 게 있으니까 팀 주피터로 해서 그 강의들을 미리 봐두시면 나중에 8월달쯤 돼서 우리가 머신러닝 엔진 쓸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 클라우드 머신러닝, 텐스플로우 돼 있잖아요. 텐스플로우 사용 방법도 제가 강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강의 올려둔 걸 미리 보시면 나중에 요 강의 요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요것은 별도의 수업으로 또 제가 별도의 에피소드로 해서 머신러닝 부분만 한 에피소드 10개 정도 해서 쭉 올리겠습니다. 이게 랭들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고 조금 분량이 좀 됩니다. 분량이 좀 되니까 에피소드 10개 정도 해가지고 별도의 구글 클라우드 머신러닝 엔진, 그죠? 클라우드 ML 엔진 부분에서 혹은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별도의 시리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oT인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얼타임 메시징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것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거랑 그러니까 IoT 코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부분하고 IoT 코어하고 좀 전에 봤던 요 뭐였었죠? 펍섭하고 서로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요 두 개는 별도의 에피소드로 제가 이어지는 에피소드로 바로 또 연동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에 IoT 코어 요것도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 전체 모듈에서 제일 많이 쓸 게 바로 요거랑 두 개입니다. 다음에 컴포즈 죄송합니다. 컴포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이 컴포즈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파치 에어플로우입니다.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뭔지를 보시려면 다큐멘터가 있을 텐데 요 다큐멘터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시스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론이 있고 시스템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오케스트레이팅 조율할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규모 협업 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 OP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요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여러 사람들 간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고 그 협업 과정을 조율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에 쓰이는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짤막하지만 있어요. 요겁니다. Scheduling and monitoring workflows just got way easier. Project Apache Airflow. So the workflows. 이 그림을 보니까 바로 아시겠죠? 그냥 이거예요. 요렇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씁니다. 많이 쓰니까 이것도 별도의 에피소드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전에 제가 올리는 시스템 공학,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는 게 낫습니다. 시스템 공학에서 시스템 공학 기초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짤막합니다. 한 시간 정도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미리 보시면은 훨씬 더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노믹은 우리랑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 이거는 의학적인 부분인데 개놈 프로젝트죠. 개놈 프로젝트에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는 거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우리 지금 프로젝트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데이터 플랩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디 갔나요? 여기 데이터 플랩 있죠? 이것도 우리가 좀 작업할 때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자가 데이터 프로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실제 코딩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죠.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대략적으로 지금 한 30-40분 만에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건 양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팝스업도 있고 퀵스타트도 있고 처음에 한글로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글로 돼 있는 부분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영문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영문으로 그냥 처음부터 영문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할 겁니다. 개발자 문서 보기 있죠?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문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오버뷰, 또 베이직 파트 있죠? 플랫폼 오버뷰 좀 나왔죠. 그래서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클라우드 구글.com 닥스 오버뷰, 그죠?
요 페이지. 요 페이지가 시작 페이지니까 요 시작 페이지부터 차례로 쭈미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여러분들 혼자서 각자 보는 것보다는 저하고 같이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 해서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한 2시간 정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XMPP 우리 오픈AI 플랫폼이 구글 클라우드에 어떻게 안착될 것인지 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오픈AI 플랫폼을 우리가 이것들 개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잖아요. 이걸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된 토대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앞으로 작업을 코딩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